폴리그롯의 미래 영국, 영국 예언가 크리스토퍼 로빈슨의 한반도 예언. 크리스 로빈슨은 1951년 8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61년 심장 수술을 받은 후 임사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지몽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주와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가 25세이던 1986년 방사능 구름이 영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꿈을 꾸게 되었고 오히려 비상발전기 실험 미숙으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93년 영국 페어포드 에어쇼에서 미그 29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1987년 다이애나비의 사망을 예견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01년 8월 5일 비행기가 뉴욕의 빌딩에 충돌하여 수천 명이 사망한다는 꿈을 꾸게 되었고 9월 9일 이를 런던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알렸으나 그의 예언은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런던에서는 빅버스를 몇 번 탔었는데요. 그는 2005년 성광을 보았고 지하의 냄새를 맡았다며 7월 7일 발생한 런던 폭탄 테러를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승차감이 나쁜 러시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2010년 3월 27일 서쪽에서 큰 테러가 발생할 것이며 2차 테러까지 발생할 것이라며 SNS에 러시아 지하철 테러를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능력이 알려진 후 그는 영국의 MI5 등에서 일하며 테러를 예방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일을 수행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드림 디텍티브라고 하는 책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아마존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큰 전쟁은 없으며 통일이 되어 평양으로 가는 기차에 탄 꿈을 꾸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국 예언가 크리스 로빈슨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미래 예언에 관한 재미있는 영상들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